스테나컵 중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월 며칠이죠? 3월 5일 4강전부터 결승까지 4강전 1위님 대 아띠 나슬님. 네, 일단은 부부댁 대 즉사 델로는 즉사방 대 축복 부부고요. 축복의 즉사 있고 3호 부부 뭐 다른 건 뭐 볼 거 없죠. 이렇게 있고 뭐 델론지 있다는 거. 관객의 즉사안에 부활이 없네요. 대단하네.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1승 2패로 2패인데도 자 일단 파이크 패시 있거든요. 즉사를 방어할 파이크 패시 있는데 파이크가 일을 안하면 또 있으나 마나 존재가 또 대거리고 일을 하면 또 스파이크 못지않아도 파괴력이 나옵니다. 선다선 스킬. 자 역시 녹스 파동 먼저. 얘는 파동 발동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파동 맞고 자 일 안합니다. 일 했었고 이거 뭐야. 레드 장비 약간 좀 색깔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신 분들 많아요. 자 일단 크리스 한번 잡았는데요. 요거는 리메이크 전 그걸로 들어가죠. 시선 서잉. 야 칼만 안 죽었구요 적사. 자 대륙주도 부활이 없기 때문에 후반부에 좀 바로 녹을 것 같고 녹수 살았네. 자 여기서 즉사가 떠잉. 사즉사 근데 다 부활. 자 크리스 안 노렸네. 4인기 크리스 피하고요. 자 즉사도 막판까지 가봐야 됩니다. 자 죽어요 델론즈. 알린 크리스 4대2 정관 서커 3턴가 바로 네. 이거 크리스가 다 해야 되네. 알리 아직 부활 많네. 방금에 뭐 즉사 실리지 않았구요. 청천병력. 자 근데 감전을 벌어도 일단 태우가 와 데미지 왜 이렇게 세. 태우가 흑익이기 때문에 역시 흑이 정관 서커 아까 썼고 지금 끽해봐요 지금. 뭐야 지금 크리스네? 지금 그대로 크리스 갖고 와버리네. 4턴감 근데 바로 6턴감 해버리네. 네 자 근데 이게 태우가 스킬이 있어요. 네 정광석하고 곧 돌아올 때가 됐는데 자 정광석하고 곧 돌아올 때가 됐긴 했거든요 스쿨이. 야 이거 정광석가 돌아오면서 요거를 잡아버리네요. 리메이크 적용되네요.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적용된 덱에서 일단 즉사방대기 일단 이기네요. 즉사를 생각보다 많이 못 터뜨렸는데 그래도 버티면서 이겨버렸고. 자 다음 경기 이거 어떻게 읽냐 이거 뭐야 이거 즉사방대 대 즉사방대 나타. 둘 다 나타고 축복이네. 여기는 축복의 즉사 부활 대 축복 델런즈. 일단 선타워 선스킬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축복 녹스네 지렸고 여기는 부활 녹스. 한 명은 축복을 델론지 한 명은 축복을 녹스에. 저 아이디 어떻게 했는데 비지예요? 뭐야 자 안 걸렸고요 한 번은. 야 바로 시선 또잉. 스파이크가 없는 데이기 때문에 즉사 걸면 바로 걸립니다. 상태상 반사도 있고 델론지 때문에 자 녹스를 반사됐고 자 반격 또잉. 벌스킬 하나 쓰네. 나타 스킬 쓰면 개뻘 스킬. 야 나타 스킬 왜 이렇게 많이 쓰냐. 자 자 파동까지
저 하지만 반격으로 일단 녹수 한번 잡았고, 녹수는 서로 한 번씩 죽고, 건강. 자, 이제 스킬 나가거든요. 자, 반격으로 나타 죽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여러가지 딜 같은 것들은 좀 많이 들어오겠네. 자, 반사. 자, 심판으로 녹수 죽거든요. 자, 45% 데미지 받는 거죠. 한 번에. 축복. 자, 지금 상태 이상이 좀 많이 걸려있는데. 네, 상태 이상 많이 걸려있는데 지금 수가 많아요. 3대5. 크리스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자, 크리스가 굉장히. 아, 크리스 활약에. 어우, 자, 오, 즉사, 방금, 진짜 부활이고요, 이거. 빛나는 거. 자, 상태 이상 반사 끝났고. 자, 크리스. 역시나 크리스 여부에 따라서 이길 수도 있어. 몰라, 이거 아직. 자, 결국 마지막 크리스입니다. 자, 감전. 자, 근데 마지막 또 크리스 한 번 더 있긴 해요. 자, 심청이 지금까지. 이거 쫄깃하네. 자, 감전. 자, 이거 평타. 야, 뭐야, 이거. 자. 자, 지금 왼쪽 지금 크리스 죽거든요? 크리스 또 일어나가지고 또 날리칩니다. 또, 안 죽었네. 아, 이거 뭐야. 왼쪽에 스킬 썼네? 뭐야, 이거. 자, 그렇지. 삼성갑. 정광석가 바로 서잉. 자, 지금 리메이크 크리스이기 때문에 4턴이에요. 자, 마지막 크리스의 대결. 자, 크리스의 대결. 아, 여기서 일단 턴감 쓰면서 일단 크리스 제거해버리고. 자, 이러면 힘이 빠지죠. 지금 즉사에 감전 다 걸렸기 때문에. 네, 마지막 즉사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즉사대. 다시 한번 또 결승에 올라갑니다. 이야. 이놈의 즉사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자, 즉사대 때 즉사대기 일단 결승에서 만났고, 공대군 한 명 올라왔네요. 조금 뒤에 다시 또 3, 4위전 결승전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어서 3, 4위전 결승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전은 부부대 때 즉사대 나타 있고, 부부 공택이 더 못 올라와. 어떻게 된 게.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이크 육성으로 즉사를 막아야 돼요. 이 같은 길드네요. 같은 길드 내전이네. 자, 즉사 걸리고 시작하네. 자, 죽진 않았고요. 하지만 걸리고 시작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녹스랑 우리 크리스 스킬 쓰면은 뭐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 걸어놓고, 자, 사실 요것도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 몇 명이 걸렸을까요? 다 걸렸네요, 역시나. 근데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스킬이기 때문에. 아하, 자, 이거 뭐 풀 중에 뭐 턴감이 다 되네. 야, 즉사 멜키르랑 카르마 위기. 아, 역시나 두 마리 죽었네. 하지만 보라면서 스킬 쓸 수 있겠지 이제. 크리스 잡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급한 불부터 꺼야지. 일단 상대 크리스부터 먼저 잡아야 돼. 근데 4턴이기 때문에 좀비가 좀 잡기가 좀 힘들고. 자, 광풍으로 두 마리 또 죽어갔네. 자, 부부가 조금 살아있는 게 좀 좋긴 하네요. 바로 죽거든요, 쟤는. 아, 멜키르. 아니, 무슨 그냥 무난하게 그냥 지는 시나리오가 나와버리네. 또 차구요. 아, 괜히 힐량을 조금 줄인 이유가 있네. 네, 줄여도 뭐 된다 약간 요런 거네. 자, 이건 굉장히 무난하게 킬러 내전이었는데. 델로즈 평타로 즉사를 시작으로. 네, 침묵이 굉장히 컸죠. 그 위에 파동이랑 여러가지 즉사로 인해서 좋네, 공대기, 도부공대. 떠잉.
요포 떡밥 나왔다고요? 요포는 뭐야 갑자기? 자, 태호 버티고 있는 있지만 네, 바로 파동 2턴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리첼님이 3위를 차지하네요. 야, 역시 즉사대. 이거 누가 만들었냐? 아, 저 델로즈 즉사대. 와, 이걸 진짜 이렇게 큰 파장이 일어날 줄 몰랐네. 세나콘 마지막 결승점 즉사대 때 즉사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스랑 알린 위치가 삼각형 위치가 좀 다른데, 그리고 나타랑 우르키 요것도 좀 다르네요. 하지만 비슷해요. 자, 비스킷 싸움입니다. 없다잖아. 즉사 반사? 똑같이 즉사 반사로 시작. 자, 즉사 걸고 상태상이 굉장히 잘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델론즈 때리면 반사되죠. 자, 바론, 반사 2회. 반격으로 바로 죽고요, 녹스. 자, 이 친구도 반사됩니다. 그래서 죽겠죠. 네, 똑같아요, 그러면. 자, 이제 파동 스킬 굉장히 중요하죠, 파동. 파동과 침묵,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크리스 스킬은 뭐 당연하고. 자, 녹스 벌써 넣어갖고, 역시 침묵. 상태상 반사를 지금 2회를 했는데. 2회 했는데, 지금 또 반사, 마지막 반사. 자, 즉사 반사. 자, 반사 끝났거든요. 그렇지. 즉사 바로 녹여주고, 델론즈를, 이만, 반격으로 또 죽고, 정신없네. 자, 파동. 자, 즉사 반격. 자, 우르키 오라는 거. 죽겠지, 뭐, 감전. 네. 아직 뭐 크게 상관없고요. 일단 즉사가 굉장히 자 즉사. 자, 3인기 즉사. 패치 이후 리메이크 이후 크리스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 아닙니다. 다음 주는 또 루디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자 이거 모릅니다. 자 즉사 여부에 따라서 이거 자 즉사 걸렸고 자 안 걸렸고요. 야, 스킬이 뛰어 자, 이렇게 해서 와 축사대 3인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는데 리메이크 이후로 들어가 버리네. 자, 역시 죽사대 죽사대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끝이 나네요. 역시 죽사대기 지금 굉장히 강세입니다. 안 해요. 1, 2, 3이 다 즉사되기네.